캐스터 배성재입니다. 박문선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오늘 경기 또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스타들도 오늘 많이 나올 경기인데 상당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경기 시작됩니다. 양 팀 초반부터 치열하게 맞붙을 기세입니다. 모라타 슈팅 기회. 찬스. 모라타. 네, 자 깃발 올라갑니다. 자 정말 빠른 판정이군요. 네, 옵사이드입니다. 자, 심판도 가장 어려워하는 판정인데요. 아, 이번 상당히 어려운 건데 잘 봤어요. 상당히 지금 이 간발이 쌓였거든요. 다가옵니다. 다시 한번 공격 기회. 최철순의 패스입니다. 손흥민. 다시 팀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수비가 경기장 밖으로 공 걷어냅니다. 이장철. 이청용. 수비수가 이런 상황에서 제 몫을 해야 됩니다. 공 뺏깁니다. 이스코. 이니에스타. 안드레스 이니에스타. 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아, 때마침 동료가 달려옵니다. 자, 열립니다. 아, 엄청난 태클인데요. 힘이 조금 실렸는데 주심은 정당한 플레이로 판단합니다. 구자철, 손흥민, 헤라르드 피크, 이스코, 골 넘겨주고 다시 돌려받습니다. 스테이트, 동료들이 뒤를 받치러 따라갑니다. 했습니다. 상품이 공 가져갑니다. 자, 수비수들이 공 주변에 모여들면서 선수들을 압박합니다. 멋진 전진 플레이. 자, 빠집니다. 이청용. 멋진 패스. 막히고 맙니다. 침착한데요. 최철순. 자, 선수들이 이제 전반전 마치고 휴식 시간 맞이합니다. 전반전에 대한 평가를 그 사이에 해야 될 텐데요. 정상급 선수들이 많이 뛰고 그래서 좀 나은 플레이를 기대했었습니다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네, 아 사실요, 이 솔직하게는 스타들이 좀 많아서 재밌겠다, 아, 볼 게 좀 많겠다 이랬는데 전반전만 놓고 보면은 인상적인 플레이가 거의 없었어요. 주심의 휘슬과 함께 후반전의 막이 올랐습니다. 다비드 실바. 패스를 받을 선수가 있는데요. 잘 전진하는데요. 다시 타나요? 골키퍼의 위치 선정. 아주 좋았는데요. 엄청난 슈팅.
있겠는데요. 자, 동료들이 잘 받쳐주고 있습니다. 좋은 기회. 야수비 뒤로 물러난 사이 슈팅. 아, 분명한 골킥입니다. 자, 양팀 감독이 모두 교체 카드를 빼듭니다. 네, 다섯 공을 받고 있었는데 이번엔 시세에 몰립니다. 슈팅 기회! 때립니다. 네, 키퍼가 잘 잡았습니다. 강한 슈팅이었는데요. 또 다시 한번 이 선방인데요. 여전히 동점 상황이에요. 쉽게 무너지가 않아요. 네, 어느 쪽을 택할지 양쪽 모두 받을 동료가 있습니다. 안드레스 이니에스타. 도로의 찬스. 슛! 네, 막았습니다만 아직은 그대로 플레이 전개되는데요. 키케가 차단합니다. 나수비진을 이제 믿어봐야겠습니다. 골을 허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 저로의 기회. 네, 슛! 과감하게 몸을 날려서 수비합니다. 좋은 시도. 네, 찬스를 멋지게 살렸습니다. 완벽하게 찼습니다. 아래쪽 구석을 노렸습니다. 결정력 대단합니다. 알바로 모라타. 드디어 첫 골이 터지면서 1-0이 됩니다. 어쩌면 교체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코킹. 가르마. 이스코 시야가 피곤합니다. 아, 감독이 화가 많이 날 것 같은데요. 너무 쉽게 공을 넘겨줍니다. 반칙입니다. 기심이 아주 가까이서 봤습니다. 프리킥 선언합니다. 스페인의 선수 교체가 있겠습니다. 공 지키려고 했지만 뺏겼습니다. 있습니다. 좋은 패스. 다시 돌려줍니다. 기회입니다. 네, 상단 구석에 꽃이 나 있습니다만 약간 벗어납니다. 네, 패스하려면 받아주는 선수를 보고해야 될 텐데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 선수 교체. 리드를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동료들 공격 지원에 나섭니다. 수비수 뚫어냅니다. 모라타!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겠죠. 굉장히 아쉬워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선수가 아닌데 이번 플레이는 좀 아쉬웠네요. 키케가 차단합니다.
이성료, 최철순, 김부경. 공격 전개 좋습니다. 동점골 기회입니다. 종료 휘슬을 울리면서 경기가 끝납니다.